안녕하세요. 가련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한지은입니다. 벌써 밖에 나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. 여름의 시작 6월입니다. 올 여름은 무지무지 덥다고 하는데요. 저와 함께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서클링을 이용해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동그랗게 생긴 이 도구를 서클링이라고 하는데요. 필라테스라는 운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동 도구랍니다. 지금부터 서클링의 운동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클링 효과. 척추 교정 효과로 인한 자세 교정, 관절의 유연성 확보로 관절염 예방, 근육의 탄력 회복 및 부분 근육 단련, 신체의 밸런스 향상으로 인한 낙상 예방, 다이어트 효과로 인한 혈압과 혈당 관리. 서클링 유산소 시간입니다. 저를 따라서 신나게 운동해 주세요. 서클링을 머리 위로 올려서 내주세요. 여덟 번 하세요. 뒤꿈치 함께 들고 내리고. 드러나지 않아요. 천천히 지그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호흡법은 필라테스 호흡법을 사용합니다.
호로숨을 마실 때 갈비뼈 사이를 넓게 벌려주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갈비뼈를 모아주고 배꼽도 위쪽으로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. 큰 동작이 아니더라도 호흡과 함께 지그시 눌러줄 때 속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서 튼튼해지고 몸을 바르고 곧게 만들어줍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어깨 안정화 운동입니다. 서클링을 앞으로 팔을 펴서 잡아주세요.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고 호로 숨 마시며 앞으로 밀었다 후 내쉴 때 뒤로 당겨줍니다. 이때 어깨가 솟거나 팔꿈치가 구부려지지 않게 쭉 편 상태에서 어깨가 앞으로 뒤로 운동하는 겁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호로 숨 마시고 하나 둘 다음 동작은 어깨 운동입니다. 양반 다리로 앉아서 팔을 펴서 팔이 굽혀지지 않게 펴질 정도 위치에 서클링 손잡이에 손을 얹어서 앞으로 펼쳐놓으세요. 이 상태에서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후 뱉으며 눌러주시는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척추 회전 운동입니다. 호로 숨 마시고 후 뱉으며 오른쪽으로 다섯 번 마시고 왼쪽으로 다섯 번 하겠습니다. 이때도 어깨가 솟거나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몸을 꼿꼿하게 펴고 하나 호로 마시고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은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. 서클링을 머리 위로 들어서 호로 숨 마시며 키 커지고 후 내쉬고
내쉬며 옆으로 기울여주세요. 오른쪽 다섯 번, 왼쪽 다섯 번 하겠습니다. 하나, 호흡 숨 마시고 다음 동작은 측면 비틀기입니다. 다리를 넓게 펴서 편안하게 다리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쭉 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서클링을 위로 들고 코로 숨 마시며 키 커지고 내쉬며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여줍니다.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반대쪽 하겠습니다. 호흡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둘 둘 셋
네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다음 동작은 두 운동입니다. 서클을 가슴 앞 가까이 놓고 팔을 구부려 주세요. 코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며 서클을 안으로 조여주며 시선 천장 바라보고 내려옵니다. 이때 고개가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아야 합니다. 코로 숨 마시고 하나 8가지 어깨 운동을 해보았습니다. 운동을 했으니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? 편안하게 앉아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두 번 호흡 계속 하세요. 천천히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제자리 와서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지그시 턱을 눌러주시고 시선 살짝 들어 오른쪽 쇄골 바라보고 누르세요.
왼손은 등 뒤로, 오른손으로 머리 옆을 잡고 지그시 당겨주시고 시선 쇄골 바라보며 당겨주시고 천장 바라보고 당겨주세요. 손 풀어서 제자리.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옆 잡고 지그시 당겨주시고 고개 시선 아랫방향 앞에서 깍지 껴서 쭉 밀면서 등을 둥그렇게 천천히 풀어주시고 등 뒤로 깍지 껴서 팔 뒤로 쭉 밀면서 시선 하늘 이렇게 해서 서클링을 이용해 상체 운동과 마무리 운동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